여기까지 찾아와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이거라도 받아야 되나?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축제를 하고 왔죠? 아이, 그럼요. 늑대 1번, 예, 유튜브 제목이요. 숙제, 몇 장 안 넣었다지? 네, 아직 안 넣었습니다. 숙제하고 놀자. 숙제하고 놀자. 재밌죠? 숙제하고 놀자. 숙제하고 놀자라 한번. 여기 우리 사장님 한 분 넣으셨는데, 이분은? 대장. 국왕. 미수미 대장. 네. 대장입니다. 이거는, 야, 여기는 막걸리도 주전자가 이렇게 탁 넣어주네요. 능이 오리백숙입니다. 막걸리 맛있게 했는데 한번 잡아보세요. 저 이거 협찬받은 건 아니지만, 대전 한번 원 막걸리 최고입니다. 원 막걸리 끝입니다. 실은 제가 오늘 우리 예, 유튜브 하다 보면 그래요. 그래서 대전에 계시고 예, 숙제하고 놀자 그다음에 대장 해서 초청을 받아서 왔으면 되는데 신용을 능 예, 우리 대장의 유튜버 제목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대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저 이름이 뭐예요? 네, 저는 이숙제입니다. 말도 돼, 숙제네. 네, 부사님. 저는 나장룡입니다. 저는 숙제하고 놀자의 이숙제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대장 유튜버 지금 막 시작했습니다. 예. 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예, 윈윈을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 꼭 한 번씩 눌러보세요. 상당히 재밌어요. 이쪽 사장님은 후광. 예, 이게 이제 우리 미소미라고 여러분들 상대 저도 우연치 않게 저기를 들어가 봤는데, 야, 어디 가서 막 곱창 먹고 막 삼겹살은 입이 찝찝하잖아. 그것도 양치할 수도 없고. 근데 이거 한 방에 해결되는 거예요? 네, 맞죠. 마지막에. 오늘 이거 막 먹고 끓인대요, 그럼. 네. 우리, 숙자로 놀자 사장님은 상당히 사업적으로 유능하신 분입니다. 저는 대략 성경을 들었는데, 부러워 죽겠어요. 아, 별 말씀입니다. 허참 많이 닮았죠? 아, 저는 오늘 처음 들어옵니다. 허참 닮았다서. 아주 고맙습니다. 일단 네, 초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건강을 위해서 건배 한번. 막걸리 그리고. 네? 야, 여기다 뭐 막걸리 썼네. 지평 막걸리. 이거는 이게 원 막걸리가 맛있습니다. 정말. 아, 맛있네. 대전에 하면 원 땡 막걸리 맛있습니다. 대단하죠. 네. 대단하고 맛있고. 네, 저도 구독자 18,500명이지만. 18,500명이 다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독자분들 다 착해가지고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10타 1만 가도 괜찮은데. 가시리안 믿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꽉 한번 한번 그냥 둘러나 주십시오. 3종 세트 알죠? 알람 그래서 3종 세트 한번 보면 치아 관리 그 다음에 우리 사장님한테는 아마 통관 허참처럼 그 웃음의 행복을 받을 거예요. 웃는 게 행복인지 모르겠어요. 아,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해지시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하트 짱. 예. 자, 냄새가 아주 죽입니다. 아주. 능이 들어갔습니다. 능이. 까만 게 능입니다. 자, 이 귀한 걸 또, 원래 1능이, 2송이. 아닙니다. 아니요. 1능이, 2표고, 3송이. 1능이. 그럼 이게 송이보다 더 맛있다는 거예요? 송이보다 그렇죠. 더 좋은 거죠. 그래서 능이. 아, 송이가 더 중요하겠네. 제가 임실에 한번 갈 때, 제가 이거 잘 얘기 안 하는 건데, 제가 이 능이를 선물을 받은 게 있어요. 다 삶아서 냉동시켜놨거든요. 한, 값어치로는 한 60만원쯤 될 겁니다. 아, 천만 가죠. 이만큼만 가죠. 아니면 안 되죠. 우리 가마솥에다 넣고, 또 임실하고 가마솥이 있어요. 네. 거기서 백숙 한 번. 하자? 네. 꼭 한번 와봐요, 지금. 네. 그래서 능이 가지고, 능이 백숙을 한 세어나 발에 넣어가지고. 근데 숙제하고 놀자인데, 숙제 맨날 잘하죠? 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숙제죠, 뭐. 견적만 기가 막히고. 네. 하루하루. 아침에. 네. 또, 숙제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하루하루 재미있게.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까? 근데 부모님이 숙제라고 이름 지은 게 궁금해요. 왜 숙제라고? 제가도 저번에도 했을 때 말씀드렸지만,
저 이름은 원래 상훈이었어요. 상훈. 네. 우리 어머니가 저를 낳았는데 중이 오셔가지고 시주 받아가면서 이름을 상훈으로 지라고 했는데 그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상훈이라는 이름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면사무소, 그때는 이제 면사무소인데 면사무소 가보니까 숙제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이름을 생전 처음 듣고 시금을 전폐하고 학교를 안 가겠다고. 그때 당시는 이름 참 특이해요, 숙제. 그래서 지금까지 살다 보니까 이름 좀 특이한데 좀 괜찮더라고요. 아, 좋아요. 그래서 나도 이름이 영국이잖아요. 미국, 영국, 미국. 예, 중국. 그래서 개명 안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명하라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아, 나 오늘 아침에 아침마다 안 갔는데 우리 기가 막힌 그 스님인데, 스님이신데 이제 칠각이라고 하잖아요. 칠각. 그 집에 또 장녀야. 네. 칠남매 중에 장녀인데 그거 좋아하는 사람이 없잖아, 선제는. 얘는. 네, 그렇죠. 그 할머니가 같이 사셨대. 네. 아버지는 막 난리가 난 거야. 막. 집안 다 큰일 났다. 네가 그러면 줄줄이 어떻게 하냐고 해서 그 할머니가 60대였대요. 할머니가. 네.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냅둬라. 내가 60 살아보니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제일 행복하더라. 냅둬라. 냅둬라. 맞아요. 11만 절에 가서 있다가 온다고 지금까지 계시다고 그 스님이 그러시더라고. 11만 있다 그러면 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일을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거기 계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보면 생각 저기에 많은 저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스님이 아니었다. 90 살아보니 할머니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최고더라. 맞아요. 뭐, 아니 뭐 진짜 뭐 완벽한 건 없잖아요. 맞아요. 그럼 신이지. 완벽했으면 내가 신이지. 그렇지. 근데 우리 숙제 숙제하러 놀자 사장님은 참 좀 더 나이 8살 아닌데 8살 아닌데 어떻게 좀 더 그냥 인문학을 아주 전문화하시는 거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긍정적으로 사는 게 가장 바로 그겁니다. 현명한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지금을 감으로 지금은 잘 행복하네요. 잘 먹었습니다 아주. 아 근데 우리 또 예, 대장 유튜브 하시는 분이 교육을 가주셨어요. 이걸 직접 또 운영하신답니다 해서 미소미라고 가글이요? 네, 가글. 그래서 한번 좀 뭐 어떻게 하는 거 이걸? 아, 이게 미소미 가글인데요. 네. 먼저 이 안에 성분부터 네.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게 보통 가글은 알코올이 있는데 이거는 무알코올이고요. 그 다음에 무색소예요. 색소가 없어요. 그리고 그 프랑스 유기농 원료를 쓴 건데 유칼립투스라는 오일을 써요. 그래서 그 입안을 이제 코팅을 한번 해주고요. 오. 그리고 이제 껌에 많이 들어가 있는 자이르톨. 네. 자이르톨 성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 네. 그리고 이게 에코 제품이라고 해서 프랑스에서 직수입한 원료, 유기농 원료로 해서 배합해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네. 짜먹으면 돼요. 짜서 네. 저기 각을 하시면 돼요. 각을. 맛있네. 더, 뭐, 나 먹어버렸네. 더 해야 돼요? 아, 치약 같네, 맨날. 아, 이게 첫 맛이. 먹어도 되죠? 네, 먹어도 상관없어. 먹어도 되죠? 어우, 예, 속이 예, 상하네. 예,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박하향 오일이 들어가 있어서. 맛있네. 박하향이 이게 나거든요. 그래서 다른 그 가글하고 틀리게 이거는 물로 헹굴 필요가 없어요. 이 자체로 가글 아 파서 아 입안을 이렇게 하네. 옛날 치약 같은 거. 그럼 이 지금까지 먹은 이 기름기름이 싹 제거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의약 외품이나 그 예방 효과, 충치 예방 효과나 아니면 인내대 구치 코팅 코팅이니까 양치하기 기분들. 그래서 이게 화사하고 박하가 진짜 화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알코올이 없어서 알코올이 있으면 이게 공기에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입이 마르는 건조증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건 알코올이 없기 때문에 이 촉촉함이 오래 지속되는 거죠. 아하! 네, 여러분 저 홍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구독자분이 이걸 해가지고 고기 먹고 난 다음에 휴대하면 다섯 명을 느끼한 거 먹으면 좀 진짜 좋겠네. 그냥 화하죠. 네, 그러면 입안이 깔끔하게 보는데 그래서 이제
이제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게 그 페니실린이 나옴으로써 10년을 수명을 연장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50대, 60대의 어떤 수명을 연장했다면 그 다음에는 이 구강에 이 세균이나 이런 걸 잡아줌으로써 치매. 이게 이 구강의 세균이 이 뇌로 들어가면 이 치매를 유발시키는 그게 과학적으로 논문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구강을 청결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가지고 다니면 또 꼭 필요하네. 네. 저기 있어. 네, 그렇죠. 세균 죽이는데. 네. 진짜 맛있네. 드시는 게 아니라 원래 드는 겁니다. 아, 그래요? 아, 네. 벨트가 세균이 몸으로 안 들어가고. 이반이 친환경이라 마셔도 상관없다. 화 한번 해. 미소미 화. 다시 한번 미소미. 미소미 화.